부처님은 꼭 설명을 하고 나면 뒤에 개송이라고. 경전이 늘 그래요. 네. 생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어낸 것임을 상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실체가 아닌 허상인 것임을 보는 것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마음 따라 다르게 보임을 듣는 것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깨닫게 되리라. 모든 것은 마음 따라 다르게 들림을. 방법은 멈춰라! 멈춰라! 지금 생각을 하던 걸, 상상하던 것을, 보던 것을, 듣는 것을, 그러면 깨닫게 되리라. 멈추는 순간, 비로소 텅 빈 것을 보게, 거기에는 오르니 그러니 시비가 없고, 거기에는 분별, 나누어서 차별하는 게 없고, 그 속에는 실패니, 잘못이니, 실수니, 장애니, 업장이니, 일체가 없다. 이걸 만나라고 법화경을 쓰라는 것. 이것은 오직 한 가지 비라. 여기는 두 가지 비가 있을 수가 없다. 여기에 비가 내렸을 때, 즉 분별을 해서 마음을 사용할 때는 천차만별의 마음의 모습이 나오니 가지가지 색들의 들판에 울긋불긋 꽃이 필 것이지만 생각을 탁 내려놓고 멈춰서 보게 되면 생각을 멈추고 관찰해 보세요. 이게 두 개다. 지관수행법, 사마타 입바사나. 모든 수행법은 요 두 개다 이 말이야. 사용을 이렇게 해라고. 먼저 멈춰 그리고 관찰해 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지어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체가 오직 마음이 만든 거라 하고 탁 깨닫게 된다. 그래서 법화경의 핵심 골수는 오직 한 가지 비를 내리는 걸 보라는 거지. 이걸로 모든 방편을 다 잠재우고 멈춰서 관찰하게 해서 그동안 천차만별로 벌어졌던 가르침들이 하나로 다 돌아가도록, 그래서 일불승 가르침으로 회양을 시키는 회삼기일 성문연각보살 이 일불승을 안내하기 위함이었다고 이렇게 쫙 안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다고? 멈추었어. 다음에 뭘 했다고? 관찰했다. 어떤 것도 멈추어서 관찰해 보시라. 그곳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어떤 시비 분별도 없구나 하고 아는 당체가 있으니 그것이 힌소란다. 그 힌소를 타고 놀아라. 그 힌소는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춰진 수레라. 법의 구슬이 주렁주렁 일산해를 가리고 어마어마한 장식. 그곳은 온전하고 완전했어. 더하고 뺄 것이 없는 것. 그걸 힌소라고. 법화경은 늘 힌소에다가, 예, 여러분 마음이 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래서 대성경제는 오직 그 신소 일불성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